언더 가자고. 아니, 언더 버려? 아, 이거 조졌네, 이거. 아니, 오고맘님. 크레딧팩, 뭐, 비싼 거는 한 10만원 하죠. 10만원, 15만원 막 이러죠. 아니, 그러니까 중형의 역할이 여러분들, 자리 선점도 있는데, 너왜 절로 가서 맞니? 아, 나 미치겠네, 진짜로. 올라오라고. 이제 올라오네, 이런 씨. 그러니까 중전차가 라인을 잡을 때까지 중형이 버팅기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라인에서. 지금 예를 들면은 오공맘이 먼저 와가지고, 오공맘이 먼저 와서 여기 풍차에서 버티고 있으면 이제 와가지고 해줄 수 있는데, 오공맘이 안 왔잖아. 그죠? 아, 이거 어쩔 거야, 지금 이거. 아, 이거 50캡이 올라오면 끝인데, 진짜로 이거 지금. 도와줘야 돼. 어? 나 도와줘야 돼, 얘들아. 이런 라인 처리할 때는 50캐비를 제일 끝에 두세요. 그러니까 50캐비를 깍두기를 시켜야 돼, 지금 이거는. 50캐비가 나한테 오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오시기를, 그러니까 오시기를 먼저 치면 안 되고, 오시기 말고 다른 애들을 먼저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오시기가 호구가 돼요. 아, 이거 카나본 은근히 키가 커가지고 팬티로 못 쓰네, 이거. 안 보여, 오시기. 똥배상 죽겠다. 자, 프레임 샷. 아, 어디로 맞았냐 이거? 상판 상 아, 상판으로 갔네. 타 엠병. RNG님 일을 합시다. 관통 317이요, 성장. 그래서 오시기 티각 주면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 들어가긴 하는데 좀 그렇죠. 자, 스팟 안 들킨 상태에서
자, 자주포 한번 피하고. 자유공이 그냥 뺐나보다. 원래 탄 날아왔을 텐데 있으면은. 저놈들을 매우 쳐라. 와, 자유공이 빤스러운 속도 보소. 빠르네. 아군 떼오사 모두 충돌 뭔데? 뭐야? 왜 누워있어 쟤 옆으로? 아 배고프다. 이거 건 핸들링 쓸만해요. 그러니까 포탑이 단단하고 은근히 명중 좋아요. 조준이 약간 길긴 한데 명중은 좋아. 쓸만해 명중은. 조준이 길어. 폴란드 트리가 애초에 특징이 명중은 좋은데 조준이 약간 긴 거? 컨셉이? 폴란드 트리에요 약간. 아니 씨벌 해치가 허벌이라고? 해치 어떻게 맞출 건데 이거 이만한데 조그만한데. 그러니까 2탱을 하면 안 돼요. 폴란드 해치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여러분이 폴란드 해치 조준하기 전에 얘는 여러분을 때리고 이미 빠져요. 아이 씨벌 이게 지형이 걸리네. 안녕. 수고링. 폴란드 쓸만하죠? 탱크 자체가. 아군 침수는 또 뭐야 이 새끼들 제정신이야 이거 지금. 크고 아름다운 주포를 보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 폴란드 장점은 강력한 한방 데미지랑 단단한 포탑 그리고 부항각 8도 요거죠. 에이스네요. 철벽 능력자 7742딜에 3킬 도탄 3000 도움피해 2400 정도 2500 정도 순수경험치 1381이네요 어때요? 쓸만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폴란드 트리가 마음에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 내 스타일이랑 비슷하긴 해. 탱크 자체가